올해 최강 한파가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부산 경남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네, 수은주가 영하 12도까지 떨어진 곳도 있는데요. 심지어 해수욕장 바닷물까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입니다. 한파가 몰아치면서 백사장에는 눈이 내린 듯 하얀 얼음이 뒤덮였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짠 바닷물이 그대로 얼어붙은 것입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맹추위 탓에 보시는 것처럼 바닷물 일부가 이렇게 얼어붙었습니다. 파도가 들어왔다 그대로 얼어붙어 얼음으로 하얗게 뒤덮인 해수욕장은 진 풍경을 연출합니다. 길이 한 20m, 폭 3~4m 정도로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에 결빙이 생긴 상태입니다. 바다에서 얼음이 온다는 거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많이 얼었네요. 바람도 많이 불고 많이 춥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연못에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도심 속 물레방아도 한파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까지 불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 뚝 떨어졌습니다. 올겨울 중에 너무 제일 추운 것 같고요. 너무 추워서 안 나오려다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살이 애이고 너무 춥네요. 오늘 부산 지역의 최저기온은 영하 7도. 경남 합천은 영하 12도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기온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졌고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세미탄파의 매서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찬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모레 아침까지 매우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추위가 이어지겠다며 한파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